자, 안녕하십니까. 스바이 채널 기도의 채널 본문 자밤 50권 자밤 1362경 가운데 1067회차 설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염차경에서 비구들아 예나 지금이나 내가 가르치는 것은 단지 그 괴로움의 소멸일 뿐이다 라는 상 가장 보편타당한 깨달음인 등정각과 깨달음을 막는 오계와 깨달음이 이끄는 일곱 가지 요소인 칠각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초기 경전의 칠각지는 부파불교 논서 대승경전 선불교 문헌에서도 그 수행 방법으로서 37보리분법의 범주로 자주 사용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초기 불교의 의미를 우리가 계승하고 있는데요. 아비달마대 비바사론에서는 칠각지를 제시한 후에 택법은 지혜이고 희는 희근이며 또 산은 바로 무이법, 유이법에 대한 평정이다. 유이법에 대한 평정, 그러니까 다 버리고 비운다는 이야기죠. 원연은 미륵상생경 조묘에서 미륵보살의 보살행으로 널리 제도하려는 도의 마음을 일으키고 팔해탈, 여덟 가지 해탈이죠. 팔해탈의 맑은 물에 목욕하고 칠각지의 동산에서 쉬고 사무량심의 마음으로 네 부류의 중생에게 평등하게 이익을 주며 세 가지 밝은 지혜로 삼계를 밝게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쌍유따 니까야 초기 경전에서의 깨달음은 욕망의 번뇌, 존재의 번뇌, 무지의 번뇌 등 세 가지 번뇌가 소멸된 상태라고 했는데 최상의 지혜는 아라한의 깨달음, 열반, 가래의 소멸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또한 대승불교의 깨달음은 부처님의 완전한 지혜를 의미해서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일곱 가지 방법으로 칠각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 칠각지의 첫 번째가 택법각지죠. 그래서 지혜로 모든 법을 살펴서 선악의 진리를 분별사유하는 것. 우리가 무슨 날 잡는데 택일이라고 하잖아요. 택일. 그래서 올바른 깨달음에 이르는 법을 분별사유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진각지. 모든 수행에 있어서 사행을 여의고 비는 거죠. 빌고 기도하고 이런 거죠. 이런 걸 다 버리고 바른 도를 이루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노력 정진하는 것. 그럼 뭘 노력 정진하느냐? 바로 사정근을 뜻해요. 좋은 것은 살리고 나쁜 것은 없애고 좋은 것이 없으면 좋은 걸 만들고 나쁜 것이 있으면 멸하고 이런 네 가지 정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희각지라 말이죠. 마음의 참된 선법을 얻어서 기뻐하는 것. 참된 선법이라는 건 시비분별 집착이 없는 거죠. 네 번째로 경안각지라 말이죠. 재각지다라고 하기도 해요. 그릇된 견해나 번뇌를 끊을 때, 지혜, 소멸할 때 능히 참되고 거짓됨을 알아서 올바른 선근을 생해서 마음을 가볍고 편안하게 하는 것. 가벼워지죠. 번뇌가 없어지면.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사각지인데 외계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외계다라고 하는 건 외부 세계, 육경에 대한 세계죠. 이걸 다 버리고 평등심을 갖는 것. 그다음에 정각지라는 건 마음을 한 경지로 집중해서 번뇌망상을 일으키지 않고 별로 진리의 경계로 안주하는 것. 고요 정으로 들어가는 걸 뜻하죠.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가 염각지인데 마음의 안정과 기능을 균등하게 하고 뛰어난 지혜를 갖추어서 오래전 경험한 일들을 잘 기억하여서 잊지 않는 것. 불도를 수행함에 있어서 바로 항상 잘 생각해서 정해가 한결같게 아는 것, 하는 것. 또 사념체의 의미를 뜻하기도 해요. 신수시 법념처, 바로 몸은 부정하다, 또 감각, 받는 것 고통이다, 또 마음은 무상하다, 또 법은 무하다. 이런 이치를 터득하는 걸 우리가 염각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야규밀의 제열에 무소저 등정각 실단옥에 심해해리 입심정주어 사념처 수칠각지 득각무상정진지각이라고 했어요. 또한 미래의 모든 열에
무소착, 등장각도 각기 모두 옥에와 마음의 더러움과 지혜의 나약함을 끊고 마음을 바르게 세워서 사념체에 머무르고 칠각지를 닦아서 위 없이 바른 깨달음을 얻을 것이니라. 과거에도 그래왔지만 미래도 그럴 것이니라. 부처님 얘기하는 거죠. 악음 현재열의 무소착 등정각 아역 단오 계심의 해리 입심 청주어사 사념처 수칠각지 득각부상 정진지각이라 그랬어요. 나는 현재열의 무소착 등정각이니라. 부처님이 하신 말씀에 나도 또한 옥에와 마음의 더러움과 지혜의 나약함을 끊고 마음을 바르게 세워서 사념체에 머무르고 칠각지를 닦아서 위 없이 바른 깨달음을 얻었느니라라고 했는데요. 스바이천일기도 2001번문 자바암경 1067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